조작한 태블릿 PC에 대해 채택할 증거가 없다고 특검이 말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은 태블릿 PC였습니다. JTBC 측으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검찰도 마치 태블릿 PC가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언론에 마구잡이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 채택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국정농단 전속기를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여기 사법부와 검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쓰레기 사법부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유례도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해가내려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재판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생선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최순실 1심 재판 결론은 장영희 장렬하의 2대 진압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무슨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말입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눈이 떠나왔는데 그 증거가 묵시적 증거란 말입니까?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특검의 증거를 가지고 지난 18일 재판 과정에서